쳐주시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축제의 장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힘차게 자축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사는 특별히 우리 대전 총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경고청 홍보대사 일명 박정수, 일명 이상철, 유권훈련소 이병 문화재세를 명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입대를 위해 전국에서 오신 이병 장정 및 부모님, 그리고 친구분들, 그리고 애인분들 모두 오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오신 후배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저 자리에 앉아있던 또 제가 또 생각이 나고, 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큰일 났다.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저도 입대해서 떨리고 주변에서 걱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고 나니까, 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여기 오신 우리 후배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정말 자랑스럽고 예쁜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바뀌는 소중한 날입니다. 자, 탁월한 선택을 해주신 이 땅의 청춘들을 위해 대전 충남지방병무청과 유권훈련에서 다양한 공연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육군연소 군합대의 꿈과 희망의 울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듣고만 있어도 이 무더운 날 어깨가 들썩이는 참 그 정겹고 신나는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파워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군악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웬 노래자랑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예. 네, 노래자랑으로 네, 여러분께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심치 않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뭐 선물 같은 거 없나요? 그렇죠. 선물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 생각보다 좀 큰 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품을 저희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군악대에게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사실 그 선배들이 하는 그 행동에 아낌없이 호응을 하면 군생활에 또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군생활의 탄탄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특 씨가 지금 굉장히 네. 군생활을 탄탄대로를 걷듯이 편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임들에게 네네. 정말 깍듯하게 대우를 잘하는 이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의 군생활은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번 순서는 육군훈련소 군악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노래입니다. 자, 같이 오신 부모님들께서 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렬한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육군훈련소 군악대 소조 밴드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바람도 불어와
부탁드렸습니다. 주성! 아, 노래를 너무 신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빵을 외쳐주시는데 네. 너무 따라할 뻔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인트 그리고 마이트마우스의 상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빨리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또 10대 병무청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그 약 한 3,600여 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0여 명 가까이 또 임명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디선가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어디선가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 예. 어디선가 어딘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 함께 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이특 상추가 아닙니다. 진짜 이특 상추가 지금 네. 이병문화제에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모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신 육군훈련소 군악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신 후배님들 중에도 사회에서 다양한 재주가 있으셨던 분들은 부대 내에서도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방금 공연한 군악대와 같이 군악대로 복무하면 연습할 때라든지 또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또 마음껏 뽐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반 사명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좀 기회가 적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서든 본인의 끼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동료들의 어떤 생일 축하나 체육 행사 등 많은 다양한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팀은 2011년도 전국 농학부분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빛나는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풍물패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